자, 여러분들 해루질 하러 왔는데 아직 물이 안 빠져가지고 저녁을 먹고 나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바다 오면은 먹어줘야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해루질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저희 팀이랑 있고요. 저는 옆에서 촬영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가봅시다. 뭔데? 뭐가 있어? 아, 조개야? 어, 살아있는 거? 야. 아, 근데 빛이 너무 세다, 이거. 야, 조개가 그래도 꽤 많다. 얘는 왜 조개가 많지? 야, 조개 진짜 많다. 아, 저 물 가봐야 돼, 빨리. 네. 물가사리, 물가사리. 뭐야? 손이에요. 별 물가사리. 와. 별가사리입니다, 별가사리. 자, 불가사리는 잡아가지고 밀어매 밥으로 주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여기 꽃지의 수약장인데요. 춥네요, 약간. 외투 걸치시고 해루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이 깊은 데는 장화를 신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갯벌인 곳은 약간 모래가 많아가지고 굳이 장화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이거 뭐지? 백합 아니야? 백합인가? 야, 이거 맛있겠다.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이거 뒤집으면은 낙지 나오나? 야, 아. 자, 내가 불빛을 세게 해줄게. 개딱지. 어, 개 있다, 개. 그니까, 아, 그거보다 이게 커. 야, 여기 해삼 있네. 야, 이게 개도 나왔습니다. 야, 개. 야, 이거 해삼 아니냐? 이거. 아, 아니네. 아, 이거 해삼인 줄 알았네. 이거 물에 들어가면은. 와! 야, 낙지 나왔다. 야. 와. 와. 야. 오케이. 야야야야, 문다. 야, 무는 거냐 이거? 야, 통로 어디 있냐? 와. 야, 얘 힘 너무 세 이거. 야. 문어가 있다고? 와. 와. 야, 이거는 낙지가 아니라 문어잖아, 진짜. 와, 야, 힘 장난 아니다. 자, 불가사리는 밀어매 밥을 위해. 오, 오자, 오줌 싸는 거 봐봐. 야, 딱충 새우 있다고? 사이즈 조금 있는 꽃게. 꽃게도 잡자. 야, 야, 오, 크다, 크다. 네, 나쁘지 않아요. 가방이 떠내려고 하진 않겠지. 잠깐만, 어디 있어? 야, 근데 이거 뭐야? 말미잘이. 이거 말미잘이야? 형,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개. 아, 야, 이거 그거 뭐냐? 이거 해수샵에서 팔던데 이거? 이게 위장하는 거래. 여러분들, 이게 위장하는 개인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야, 이거 말미잘 이거 키우고 싶다. 오, 야야야, 움츠린다, 움츠려. 아, 여러분들 이게 돌을 들치면요. 오, 이게, 와, 해삼이다. 자, 여러분들 해삼 나왔습니다. 바다의 산삼, 바로 해삼. 짜란.
야, 그죠? 제 일용할 양식이 될 겁니다. 지금 돌돌 치니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사줄 수가 있습니다. 와, 얘 이쁘다. 밤개인가? 뭐냐 이거? 얘는, 야, 알도 가졌네. 얘는 놔주자. 뭔가 알을 가진 애들은 뭔가 놔줘야겠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야야야. 이거 뭐지? 와. 저는 이 큰 돌을 들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들치면은 왠지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오, 여기 새우 있다. 뭐야 이거는? 물고기입니다. 이름을 모르겠어요. 바다 생물은 전혀 모릅니다. 이럴 수가. 자, 여기 들치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야, 새우도 있고 좀 다양한 생물들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어떤 개가 있어요. 오, 여기, 야, 조그만, 야, 뱀장어 같은 것도 있다. 우와. 야,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이 실뱀장어 있잖아요. 이 실뱀장어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아는데 여기 실뱀장어가 있어요. 야, 우선 낙지 두 마리 나왔고 해삼까지 나왔고요. 돌을 많이 들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여기 귀여운 개도 있네. 귀여운 개. 오, 여기 소라도 있어요. 작은 소라. 귀여워. 소라도 가져가야지. 여기 소라게도 있네요. 진짜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소라게. 뭐 잡으셨어요? 뭐 잡으셨어요? 자, 꽃게 같이 생긴 바카지 잡았습니다. 뭐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해루질을 하면은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고요. 뭐 라면에 넣거나 튀겨서 먹을 수도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맨날 저 키운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 잡아먹어요. 와, 이거 갯강구 화석 아니에요? 이거 갯강구 화석? 뭐 이렇게 생겼어요, 전경. 지금 저기 보면 불빛들이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 와, 역시 클라스 오지시네요. 아, 바카지 전문가. 바카지 전문가. 야, 여기 물 깊은데? 여기다가 그 삼겹살 넣으면 다 잡을 수 있겠다. 뜰채 해가지고 한 번에. 뭐 없습니까? 이런데 가끔 보고가 있던데. 어, 저런 거 있네요. 조그만한 거. 어? 야. 이런데 해삼 이런데 숨어 있을 텐데 군수가 없나? 자, 이거 혹시 이거 아닙니까? 아, 이거 아니네. 야야야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야. 바카지예요? 예, 바카지입니다. 작은 바카지입니다. 작은 바카지. 뭔데? 와. 바카지야? 아, 그냥 꽃게? 그냥 개. 그냥 개. 어, 잠깐, 실뱀장어. 그러니까 실뱀장어가 보인다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실뱀장어가. 아, 이건 실뱀장어가 아니야. 진짜 실뱀장어 형이 아까 봤어. 이런 중에서 이런 개 엄청 많아. 야, 진짜 개 진짜 많다. 이거 튀겨 먹는 사람 진짜 많을 텐데. 이거 한번 들쳐 볼게요, 여러분들. 냉지 느낌이 좋아요. 우와, 야야, 근데 너무 무거운데 이거? 우와, 할 수 있어.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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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 저는 초보기 때문에 유심히 봐서 해삼이 은신하고 있는 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바카지 크다. 어? 해삼 아니냐고?
작은 거야? 네. 애매. 어, 해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나왔어? 야, 이거 소라 좀 조금 가져가야겠다. 제 해수샵에 이제 이끼를 먹어줄 친구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작은 약간 소라이들. 오, 이거 뭐야? 뭐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 뭐? 야, 어떻게 산삼이 바다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게 해삼. 야, 두 번째 해삼입니다. 낙지, 투낙지, 투해삼. 우선은 메인인 낙지, 박하지, 해삼, 운 좋으면 문어까지, 돌문어 잡을 수가 있어요. 운 좋으면 상어도 잡을 수 있는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상어를 잡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 이런데 진짜 상어 아니면 문어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돌문어, 돌문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해삼도 있을 것 같고. 오, 좀 크다. 이게 박하진가? 이게 박하진입니까? 아닌데. 이제 개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한 100마리고 200마리고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근데 이거 뭐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이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떨어지네요. 아, 약간 소라인가 보다. 소라인 느낌이에요. 야, 오늘 문어, 상어 이것만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진짜 문어랑 상어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오, 이거 뭐야?